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좀 전에 저희 18홀 코스 들고 왔어요. 그 안에서 범퍼앤러든 한번 시범을 보여드렸는데 코스에 도는 중에서 설명이 좀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스에서 했던 범퍼앤러는 제가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범퍼앤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범퍼앤러니아. 그러니까 한번 튀겼다가 공을 굴려서 보내겠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큰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은 핀이 앞핀일 경우. 지금 요 우리 티리만 꼽아놨잖아요, 저 앞쪽에. 이게 지금 앞핀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공이 떨어진 자리가 이 정도 자리예요. 이 정도. 공의 거리 맞추기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띄우기도 어렵고. 그럴 때 낮은 탄도로 해서 여기서 뭐 원바운드, 투바운드로 공을 떨어뜨려서 속도를 줄인 상태에서 핀을 접근시키는 거. 그러니까 원바운드, 투바운드를 쳐서 속도를 줄여서 핀 접근시킨 범퍼앤런이라 보시면 돼.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공을 낮게 보낼 줄 알아야 돼. 낮게 보내기 위해서는 클럽을 로프트가 낮은 걸로 공략을 해야지 범퍼앤런이 첫 번째 돼. 어프로치가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야. 중요한 거는 클럽. 근데 범퍼앤런 할 때는 여러 가지 클럽을 쓸 수가 있어. 꼭 피칭만 쓰는 게 아니라 7번 쓸 수도 있고 8번 쓸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오늘같이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 15라인 갔다가 앞에 범퍼 한번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많이 길게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플레이어에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다른 건데,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 치는 방법은, 자, 왼발에 있으면 공이 뜨니까는 당연히 공은 오른발 쪽에, 눕히지 말고, 그냥 세워서, 그리고 랜딩 포인트를 좀 그리 앞쪽에 정할 거예요. 에이프론에. 그래서 쳐서,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세게 쳐볼게요. 다시 쳐서 이런 식으로. 아까 튀기는 거 봤어요? 그렇게 한번 튀겨줘야 돼, 공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원바운드나 투바운스 그냥 앞쪽에 쳐서 한번 튀겨서 이렇게 보내는 경우. 이런 경우 이게 범퍼앤런이에요, 그냥. 일단 그러면은 회원님, 응. 지금 보니까 어. 그린에 떨어지면 속도가 안 죽으니까 좀 많이 도망가잖아요, 공이. 맞아요. 네. 그래 노력을 그래도 에이프런이나 풀 있는데 원바운스 원바운스는 투바운스. 속도가 느낌으로. 죽어서 그 다음에 힘 빠진 상태에 가는 거지. 근데 그걸 할 때는 우리가 물론 띄우는 샷이 너무 어려울 때, 확률이 떨어질 때, 앞핀일 때 만약에 이제 이런 같은 경우는 띄우는 샷할수 있는데 확률이 떨어진단 말이야.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면은 그때 이제 범패나 여기가 지금 보면은 잔디가 이렇게 좀 연습근이가 좀 억세잖아요. 그래서 코스 그런 거. 가면은 좀 고라. 네, 맞아. 그러면 범퍼는 되게 쉽거든.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범퍼는 특별한 기술보다는 네. 클럽 선택. 내가 이제 어디 떨어뜨려서 속도를 죽여서 공을 굴려보낼 건지에 대한 클럽 선택, 그 다음에 랜딩 포인트. 이게 제일 중요한 기술이지. 그 다음에 이제 본인만의 느낌. 제가 라운딩 같이 하면서 느낀 건데 오늘 이제 범프앤런 하면서 52도의 중요성을 또 알았어요. 왜냐면 그냥 저는 피칭하고 9번도 쳐봤거든요. 그냥 러닝 어프로치만 했지 이렇게 이제 범프앤런은 안 했었거든요. 러닝 어프로치는 어떻게 보면 길게 나왔을 때 그린 중간에 떨궈서 반 정도 굴러가게 하는 게 이제 러닝 어프로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앞핀에 있을 때는 러닝 어프로치가 많이 도망가잖아요, 공이. 그렇지. 근데 뭐 러닝 어프로치와 같은 개념인데 떨어뜨린 데를 그린이 아니라 그냥 에이프론이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아까 52도를 제가 잡았으면은 범프에서 올라갈 수 있던 게 56도 잡아서 그냥 약간 박히는 느낌의. 당연히 스피 먹어서 거의 안 올라가. 56도는 낮은 탄도에도 스피는 있어. 낮은 탄도도. 그래서 그거를 오늘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오늘 좀 같이 코스 오면서 얻은 게 많은 것 같아. 나도 얻은 게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56도 웨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피칭했지, 뭐, 52도 선택하셔가지고, 핀이 여러 가지 상황에 꼽혔을 경우, 여러 가지 공략법. 특히 오늘 알려드린 범퍼에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